지난해 9월 13일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 최재형 목사가 자리에 앉자마자 김건희 여사는 시국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요즘은 예, 예. 좀 어떠세요? 어떤 게 가요? 뉴스나 이런 거 보시면은 이제 진보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솔직히 어떠세요?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한 비판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주장합니다. 잘 아시는 여자들이 이렇게 어두운 색 있는 것도 싫어하실 정도로 긍정적인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남극적으로 이렇게 멀쩡하게 딸을 갖다가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정치 예. 공세라서 또 이해는 가는데. 너무 하는 거래 너무. 아무튼 저희는 뿌리 깊은 사실 이제 기독교 지방인데 갑자기 저쪽에서 저를 갖다가 무속 플레임을 걸더니 저를 만약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셔야 돼. 저랑 어차피 친하게 지내신 다 어쨌든 아셨잖아요. 얼마나 이런 정치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거짓된 건지. 김 여사는 대화를 주도하며 한국 정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내가 봐서는 정치라는 게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아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이 나라에서. 그런데 이후의 발언이 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객관적으로 저는 정치세력 다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대통령 여태까지 문재인 대통령도 없고 다 대통령들을 이런 정치세력에 가지고 노른 거지 진짜 막상 이게 대통령이 되면은 좌나 우나 그런 거보다는 진짜 국민들을 생각을 먼저 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요. 김 여사는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다라고 덧붙인 뒤 이 자리가 그렇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문맥상 이 자리는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 보니까 국민 먼저 생각하게 된다고 말한 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이 정도까지 제가 이런 엄청난 그 충성심이 있었던 사람이라 저는 그렇게까지 무슨 이편 내편이 아닌데 네. 대통령 자리에 올라가니까 아 약간의 그 뭐랄까 이제 또 이제 너무 이제 어쨌든 보수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비율을 살짝 맞추는 건 있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이 발언 역시 자신이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는 말로 들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대선 기간 중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자신을 대통령 후보로 생각하는 듯한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스스로를 대통령으로 여기는 듯한 행태가 대선 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의 거침없는 발언은 대화 후반부까지 계속됐습니다. 저에 대한 어느 정도 이렇게 저기 좀 끊어지면 좀 이제 좀 적극적으로 저는 그 남북 문제 제가 좀 나설 생각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네. 하세요. 네. 네. 그래야 되고 남북 통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북한 주민이 너무 안 돼 우리 국민이니까 빨리 수용하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야 돼서. 남북 문제를 자기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역시 대통령이나 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김 여사는 평소 통일운동을 해온 최 목사에게 자신과 함께 큰일을 하자는 제안도 했습니다. 이번 정부가 잘 해내서 통일해서 그러면 뭐. 대한민국이 좀 성장되고 우리 목사님 그런 것도 큰 저랑 같이 할 일을 하시고 김건희 여사는 28분 내내 대화를 주도했고 주로 국내 정치 상황과 자신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장희수 기자입니다.